이런 식의 아동 유괴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. 근데 이제 유괴의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. 네네. 예전에 SNS를 이용한 방식의 어떤 미성년자들에 대한 뭐 길들이기라고 하죠. 그 아이가 스스로 그 가해자의 어떤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. 네네.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에 이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계속 SNS로 이 피해자랑 가해자가 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쌓았어요. 다이렉트 메시지, DM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가해자는 남성인데 성인 남성인데 자기가 15살의 여자 중학생인 것처럼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거든요. 피해자는 9살 여자아이였어요.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SNS 통해서 관계를, 친분관계를 이어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어느 날 만나자. 처음으로 이제 밖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밖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은 15살의 여자 중학생이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아이가 사라져서 출석 학원에 가지 않아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. 아이가 안 왔다. 그래서 막 신고하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보니 이 아이가 어떤 남성과 나란히 걷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거든요. 남성 검거해서 확인을 해보니 남성이 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. 그래서 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이 여자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거든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신종 유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SNS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어린이를 깨어낸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사건 현장 인근에 지구대 직원들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남성을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납치 등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. 범죄 특성상 아동을 불러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순 없지만 피의자 조사를 통해 분명한 범행 의도를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다른 사건은 정말 직접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에게 오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. 이것도 2021년 12월에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SNS를 통해 알게 된 아이를 협박을 해서 당시에 아이가 13살이었거든요. 근데 20대 남성 두 명이 어느 오피스텔로 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별 의심 없이 가요. 근데 갔더니 11시간 동안을 보일러실에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거든요. 현장에는 22살 조모 씨 등 남성 두 명이 있었고 A양은 보일러실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. 경찰은 두 사람이 6개월 전 SNS에서 알게 된 A양을 협박해서 오피스텔에 오게 한 뒤 1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경찰에 검거가 됐을 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나중에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. 이 사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. 유괴의 목적이 과거에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지만 지금의 유괴 방식은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.